매주 월요일 이웃을 위해 밑반찬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깔스런 반찬을 가정에 배달까지 하면서 건강 지킴이 역할까지 도맡고 있는데요. 현장에 이상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유색무에 녹색 조끼를 입은 여성들이 건물 옥상에 모였습니다. 씻고, 썰고, 다듬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잡수시기 좋게 이렇게 아주 깍두기로 썰어가지고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게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2시간 지나자 불고기, 오이, 소박이 등 맛깔스런 밑반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정부시 새마을의 밑반찬 나눔 봉사입니다. 이날 만든 반찬은 6가지. 특별한 레시피 없이 산림 구단 주부 내공으로 척척 만들어냅니다. 맛이 너무 좋아요. 우리 다 여기 저 계속 하던 우리 저기 요리사님들이라 아주 잘하셔요. 맛있게. 밑반찬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등 31개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달됩니다. 저는 혼자 저거니 먹으니까 맛있는 건 먼저 다 먹고 얼마나 좋은지. 아, 나 이렇게 진짜 못 만났나 그랬죠. 너무 좋아. 특히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은 물론 생활 불편까지 살뜰히 살핍니다. 잘 계셨죠? 예, 반찬 가져왔어요. 예. 식사하셨어? 점심 드셨어? 그동안 뭐안 아프셨어? 밑반찬 나눔 봉사는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각동 부녀 회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죠. 뭐 이렇게 더운데 아까 또불 속에 들어가서 뭐 땀이 줄줄 나지만 그래도 또 어르신들 또 받으시고 또 행복하신 거 보면 예, 즐겁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손수 반찬을 만들고 있는 의정부시 새마을회. 자그마한 용기에 따뜻한 정과 위로를 담아 외로운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